영훈이 안 쓸 것 같아. 그렇지. 이런 거 버리자.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버려도 될 것 같아. 다 버려. 일단 버리자. 이 집에 오면서 세 번 정신이 나갔어. 인테리어 할 때 정신 나고, 이사할 때 정신 나고, 오늘 정신 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빈둥님도 조수빈입니다. 오늘 제가요, 공간 정리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 집을 정리합니다. 지금 아이가 등원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리를 많이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리 같은데? 제가 사실은 좀 미니멀리스트에 가까워요. 잘 버리고 정리를 잘 하는 편인데, 근데 이사하면서 느낀 게 물건이 아무리 적어도 이걸 어느 위치에 넣을 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최대 조회수 자랑했던 정윤숙 대표님 아시잖아요. 아, 그분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저도 좀 팁을 받아봐야겠다. 미니멀리스트도 공간 정리 전문가에게 배울 팁이 있을 것 같아요. 다 기억하시죠? 선생님 덕분에 조회수가 지금 몇만이니? 다 합치면 100만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대충 둘러보셨잖아요. 네. 사실 제가 한다고는 했어요. 많이 버렸거든요. 그래도 할 게 있나요? 아유. 열심히 연습한 흔적이 보여요. 아, 연습은 안 했고 네.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물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지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물건이 분산되어 있어서 네. 꼭 많지 않네라는 게 딱 눈에는 들어오는데 네. 사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리는 꼭 필요하죠. 이걸 어느 위치에 놔야 되는 거죠? 집의 설계도를 그리는 맞습니다.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포인트죠. 그래도 많이 빈 공간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이런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네. 이제 꺼내보면서 수납이 부족할 것 같진 않아요.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생활이 좀 더 편리하게 네. 좀 해드려야지. 바쁘시잖아요 워낙. 제가 사실은 제 꿈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 키우고 그게 안 돼요. 아, 맞아요. 필수적인 거 있어야 돼서 많게 맞아요. 느껴져요. 네. 왜냐면 사계절이 있어요. 네. 저도 미니멀하게 살고 싶지만 의류 같은 경우도 패딩부터 끝나시까지 종류가 다양하게 계절이 나눠져서 이불도 솔직히 막 계절의 한채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필수템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주방은 정말 손을 안 댔어요. 아, 주방. 이삿짐에서 갖다 놓은 그대로. 저도 주방 살림은 많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도대체 네. 이 서랍은 그릇을 넣어야 되는지 프라이팬을 넣어야 되는지 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네. 네. 좀 예쁘게 네. 편리하게 또 실용적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다 버리고 싶은데 주방은 좀 꽉 찼네요. 그냥 여기도 네네. 짐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아닌가 봐. 과연 아니 나 진짜 많이 안 샀단 말이야. 미니멀 라이프였던가. 그래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네. 마시고 네. 싹 꺼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지름신이 아니고 전 버림신이 있어가지고 아우, 너무 좋죠. 선생님이 하시다가 보고 저도 다시 보면서 버리려고 많이. 네. 네네네. 쭉 해서 네. 저기 네. 마루 있는 데까지. 넣을까 말까. 제가 좀 유식한 책을 왼쪽에 놔주세요. 왜냐면 여기서 유튜브를 촬영하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안 나오고요. 책을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집류 같은 경우 같은 종류라서 키 순서대로 할 때도 있고 컬러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랑 색상별로 할 때도 있고요. 또 앞으로 살짝 해서 안 맞춤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높이에 따라서 또 할 때도 있고 좀 다양해요. 지금 이 책장 같은 경우는 약간 앤틱 책장이라서 딱 들어오는 시선이 좀 있어서 보이는 거 위주로 할 때는 색상이 좀 더 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어른 책을 위로 먼저 올려버릴까? 그러면 의자 갔다가 어른 책을 먼저 정리하고 네. 유식한 책은 이쪽으로 오래요. 네. 유식한 책 어떤 게 유식한 책이야? 돈의 속성?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이게 굴러다니고 있어. 우리 남편 프로포즈 상견례 스튜디오 결혼식 사진들 이거 다 되긴 될까? 이런 거 왜 있을까요? 안 쓰겠어. 영훈이 안 쓸 것 같아. 그렇지. 이런 거 버리자. 에어컨 설치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교육부 자동이체. 이건 대본. 네. 추억이네요. 네, 버릴게요. 자, 문화 향기 안녕. 잘 안 쓰는데. 나 이렇게 그릇이 많았나? 많아요. 아나운서님 일로 오세요. 저거 오래된 거 다 버려요. 유리도요? 네, 유리도 버려있죠. 네. 나 이거 서랍 정리할 때 썼어. 아니.
아니, 이상하게 색깔이 영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게 그러네. 네, 다 버릴게요, 선생님. 왜 이게 다 하나도 안 맞죠? 나 이상하네. 이게 막 한번 더운다 갔다 오면서 약간 뒤틀어지는 거 그랬나 보다. 네. 제가 5달 동안 남의 집 살이를 했거든요. 이사 때문에 제가 넣을 때는 깨끗한 것만 남겼어요. 근데 나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네요. 어. 그거 보관제 컨테이너가 뜨겁거든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건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거 좀 뺐으면 좋겠고. 네, 다 버려. 누런 거 일단 버리자. 요거 시리즈 맞추고. 이거 시리즈도 세트 중에서 뭐 하나 깨진 거, 예, 금 간 거, 이런 손잡이 망가진 거, 뭐 시리즈 안 맞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오래된 것들 아무래도. 포토메리언만 메인으로 잡아주시고. 이거 빨리 메인 가져가. 네. 아까봐 키친 타월 닦은 거야. 그치. 양념이 떨어지니까. 이거 그냥 이거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이 조금만 돌아봐야 도망갔어. 아, 이것만 꺼내서 쓰면 돼. 도망가져가지고 있는 거야. 제가 이 집에 오면서 세 번 정신이 나갔어. 인테리어 할 때 정신 나고, 이사 할 때 정신 나고, 오늘 정신 나고. 저거 키친트레이 안 갖고 왔어요? 아, 갖고 왔어요. 사실 제가 이거 할 때 서랍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서랍의 목적을 정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네. 처음에 제가 여기다가 후라이팬 넣어놨었잖아요. 네. 선생님이 지금 다 바꾸는데 무슨 기준이 있나요? 그렇죠. 후라이팬은 네. 세워야지 쓰기가 좋은데 네. 만약에 후라이팬 전용으로 했었으면 후라이팬을 거치할 수 있는 그 구조물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섹션이. 그렇기 때문에 깊은 것은 자잘한 물건들, 지저분한 거, 네. 쓰러지는 것들을 놓기 적합해서 동선이에요. 예. 여기 요리하는 곳이잖아요. 바로 밑에서 식재료 빼게. 바로 꺼내서. 예. 어. 많은 분들이 소쿠리의 용도를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떤 소쿠리를 하고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냐. 이제 바구니 구입할 때는 뭐냐면 사실 이게 인테리어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물건과 물건을 구분해주는 용도. 그래서 저희가 뭐 라면 자리, 그것도 종류를 나눠드릴 거예요. 쓰고 제자리, 쓰고 제자리. 아. 네, 물건의 자리를 만드는데 이 큰 서랍 안에서 또 각자의 자리. 아. 이렇게. 정인숙 대표님 되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이분 되게 프로다 생각한 게 보통 이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은 자기 이름으로 좀 소쿠리를 내놓습니다. 정이숙 정리함이 나오는데 이분 안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네. 많이 공부를 해요. 네. 다이소 제품이 물론 100% 다 좋은 건 아닌데 가성비 네. 괜찮아요. 이 정도 투명이고 이 정도 네. 칸막이 나눠져 있고 네. 물론 좀 더 튼튼하면 좋겠죠. 네. 그러면 6,000원을 받고 좀 더 튼튼하면 되는데 네. 이게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색깔도 변하고 네. 또 이사를 가게 되면 또 문제야. 맞아. 스크래치 깊이, 엄청 높이 넓이. 그래서 이거는 일단 소모품이다. 소모품이다. 예. 좋다. 어머 얘 칸막이도 있다. 저 다른 거 살 때 이 칸막이가 없는 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제 이 책꽂이 아닌가요? 책꽂이. 네. 이거를 아. 어머 이거 되게 꿀팁이다. 집에서 할 때도 응용하면 될 것 같아. 되게 혼자 정리해보다가 에소스 친 이유가 너무 어려운 거야. 물건도 오늘은 선생님 계시니까 내가 용기 내서 버렸지. 맞아요. 예,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게 너무 많고 힘들더라고요. 무조건 버리기를 하는 것도 저는 그래요. 그럼 버리지 말라고? 아니죠. 이거를 둘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버리는 거고 어떤 거 남는 건 뭐냐면 그동안 못 썼지만은 진짜 안 보여서 못 썼던 물건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정리라는 거는 그동안 뭔가 빛을 못 봐서 못 썼더라면 이번 기회에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얘는 계속 나와 있었는데 진짜 쓸 일이 없었던 거야. 그럼 이때 정리하고 사람들이 너무 버리는 거에 집중을 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라는 거 자체가 너무 재미없어. 지겨워. 나는 잘 못 버리는데 꺼내고 분류하고 그 다음이 버리기인데
버리고 정리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고객들은 다 버려서 깨끗해졌네. 이제 물론 버리셨지만 그게 버려서 깨끗한 건 아니에요. 다 넣고도 얼마든 정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고조사다. 정리는 재고조사다. 재고 파악이 되면 그동안 내가 너무 많았던 거 있으면 좀 줄여야 되겠다. 순서는 유효기간 지난 것부터 사용을 잘 안 했던 물건부터 물론 미니멀로 가는 삶을 사는 건 맞아요. 근데 갑자기는 안 돼요. 서서히 조금씩.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다 꺼내놓고 아 내가 물통이 이 정도였구나. 네. 보온병이 이 정도였구나. 그렇지. 그러면 아, 앞으로는 식기로 이제 그만 사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소비가 줄어들면서 맞아.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정리 효과. 근데 되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안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재고가 파악이 딱 되니까 어머 이거 버려도 쓸 거 많아. 나 쓸 거 있어. 그러면 되게 이렇게 행복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버릴 거, 여기가. 근데 저는 두 번 이사하면서 지금 두 번 버렸거든요. 더 버릴 게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이만큼 나옵니다. 저 미니멀리스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가짜였어요, 가짜. 보고 이건 어디에 쓰는 걸까? 야, 머리 많을까? 큰일 났다. 아. 내가 이거 왜 샀을까? 아. 이걸 내가 돈 주고 보관을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옷걸이도 있으셨고 요번에 제가 구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옷걸이도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런 세탁소 옷걸이 요렇게 실리콘 옷걸이 이것도 두께 다르고 이런 벨벳 소재 옷걸이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드레스룸을 정리하는데 옷걸이 그럼 다 갖다 버려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있는 옷걸이를 좀 활용한다 그러면은 세탁소 옷걸이는 셔츠 같은 거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요거 벨벳 옷걸이는 약간 까칠까칠해요. 대신 옷은 잘 잡아줘요. 근데 이 옷걸이 자켓 같은 거 걸면 부러지고요. 단추 오픈된 거나 가디건은 그냥 괜찮아요. 원피스도 괜찮겠죠? 저 메탈 소재. 잡아주는데 흘러내리지 않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안감 있는 거. 안감 있는 거를 걸면 같이 이게 끌려 들어가면서 안감이 쫙 옷을 당겨버려요. 그러면 또 옷 모양이 틀어지죠. 지금 이런 옷걸이 같은 경우도 보면 어깨라인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이게 남성 옷 걸면 예쁘지도 않고 어깨가 불편하게 느껴져요. 면티나 이런 거는 걸고 남성보다는 여성 옷이 좀 적합하고 그래서 옷 정리도 중요한데 옷걸이 정리도 중요한다. 나무옷걸이도 네. 많이 쓰시던데 그런 거 나무옷걸이도 좋죠. 지금 보시면 자켓을 걸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 뭐 실리콘이나 이런 처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니트 같은 거 오히려 걸면 더 흘러내릴 수가 있어서 조금 무거운 옷이 잘 견디겠죠. 남성 맨투맨이나 여성 맨투맨이나 자켓용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할 때 그냥 다 넣은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거의 반 이상 자리 남았어. 진짜 저 다른 거 한 거 없고 거의 박스만 버렸거든요. 네, 빈둥님들 이렇게 저의 집 정리가 끝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반성하는 게 저는 미니멀리스트라서 한 5시간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너무 다르네요. 네, 힘드셨죠? 나 옆에 보기만 했는데 왜 힘들까? 반성했던 게 나도 모르는 물건이 많이 안 샀는데도 불구하고 많구나. 지금 두 번을 버렸던 짐이거든요. 저 많은 짐을 내가 보관료를 내고 한 3개월 했구나. 많은 집을 하셨잖아요. 저희 집 하시고 뭐 어떤 거 느끼셨나 궁금해요. 평수를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인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혼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살던 집에 그냥 하는 것 같았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 정리가 복잡할 텐데 왜냐면 보관짐으로 뺐다가 넣기 맞아. 때문에 분명히 뭔가 구조가 바뀌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쓰던 집이 아니니까 어디에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미니멀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한 50% 적게 왔죠. 오늘 인원이 책들 좀 많았고요. 많이 버렸는데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검소하시다. 정말 정말 이거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정리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게 되게 잘 버려주시고 네. 그런 판단도 빨리 하시고
그래서 저 아 되게 건강한 사고가 있으시구나. 이제 집도 정말 이제 컨셉 자체가 미니멀한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신학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니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자주 뵙죠 뭐. 네. 저는 제 스스로 착각했던 게 내가 잘 버리고 잘 정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리 전문가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할까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여러분 빈빈이는 거짓말 아니고 정리 잘하시는 분들도 하셔야 돼. 혼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일이 그래요. 모델 하우스? 아무것도 안 꺼내놓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런 집을 만들러 다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중요한 거 잘 쓰게. 이 사람이 물건을 내가 정리했을 때 잘 찾게 해주면 난 성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니까 솔직히 저도 사실 오늘 빠빠지게 했어요. 많이 많이 버렸고 네. 아까 밀폐용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이거 좀 색깔이 변했는데 그럼 버려서요. 딱 그러는 거 봤을 때는 그럴 때 전 살짝 전문가로서 되게 좋거든요. 돈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저 진짜 네. 10년 넘게 쓴 것들이어가지고 이제는 한번 보내줘야겠다 생각했고 저도 빈동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살아보면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좀 집 오픈하는 거 그렇잖아요. 네. 아나운서님인데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게 빈둥님들 때문에 네. 뭔가 맞아요. 정말 이렇게 오픈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시고 또 뵙죠. 저의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는데 더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면서 옆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구나. 분리하는 걸 처음부터 다 보니까 아마 이게 구독자분들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문가 맞아요.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맞아요.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요령을 좀 터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구니 써서 막 예쁘게 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건을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거가 그게 포인트거든요. 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내 머릿속에 다이소 소쿠리만 남긴 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까요? 지켜볼까요? 감사합니다.